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결 들어갈 겁니다. 많은 의원들이 표결 지난번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 선배님들 의견 존중하긴 했지만 당의 큰 패착이라고 공감하고 있고. 다만 탄핵에 찬성이냐 반대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부결 당론이 정해지면 따르지.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앞서 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정치적 자살 행위라며 더할 나위 없이 참담하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1차 탄핵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했고 김혜지, 김상욱,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 105명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현진 의원은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중진 선배님들의 의견은 중진 선배님들의 의견이신 거고 그것이 초재선의 모든 의견을 압도하는 건 아니고 또한 표결은 저희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다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마치 당론처럼 표결에 불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또 중진 의원들은 친윤계 5선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하자고 의견을 모았는데요. 저희 중진 의원들은 권성동 의원이 하시는 것이 가장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적합할 것 같다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권성동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또 합리적인 부분이 있고 예전에도 보면 여야 간의 협상을 잘 또 만들어 가시는 그런 또 협상력도 있습니다. 또 이를 두고도 재선인 배현진 의원은 당내 의원들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진 회의에서 결정을 했다고요? 그건 중진 선배님들의 의견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중진의 힘은 아니에요.